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남 양산을의 많은 유력한 그런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는 1.7배 무거운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두 번째는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가 1000장 이상, 3000장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좌우 여백이 아주 다르게 잘린, 그러니까 인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투표지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장 혹은 두 장 종이체로 붙은 투표지, 인쇄 이후에 재단 과정을 거친 그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투표지는 바로 인쇄된 투표지와 특히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불법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채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투표지의 공통점은 인쇄되지 말았어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서 대량으로 투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대미문의 대규모 위조 투표지로 투표함을 4.15 총선 이후에 갈아치운 우리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격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격투표지는 100g 모조지입니다. 1m 곱하기 1m,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그런 종이의 무게가 100g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 양산을에서 측정 결과 17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은 이 한 건만으로 즉시 선거 무효 소송을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려야 될 그런 중대 사안입니다. 양산을에서는 측정이 있었지만 조재현 대법관은 단칼에 무게에 재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조재현은 이미 무게가 핵심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무게를 재면 5분이면, 길면 10분이면 들통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사적으로 단칼에 무게 재는 행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부장판사의 양해로 인해서 100g 모조지가 아니라 170g 모조지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정말 오래전에 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가 저한테 150g 투표용지 견본과 100g 견본을 주었을 때 그냥 만졌을 때 그대로 우리가 제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는 것만으로도 150g은 대단히 두텁게 보였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는 것만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인천 연수원에서 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양산 을에 갔을 때 아마 100g 정상 투표지를 한 장 갖고 간 모양인데, 견본을. 그래서 여기 포켓에 넣고 그것을 한 손으로 만지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물 투표지를 만져보는 그런 행운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가서 포켓에 갖고 있던 견본 100g 모조지, 100g 투표지하고 바로 양산에서 직접 만져본 것, 그러니까 양산은 지나치게 두꺼운 170g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여러분 취합을 해봤습니다. 솔라무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g 모조지 두께는 0.11mm입니다. 150g 모조지 두께는 약 0.16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장을 한 묶음으로 묶게 되면 100g 모조지는 약 1.1cm가 됩니다. 그리고 100장을 150g 모조지를 묶어놓으면 약 1.6cm가 됩니다. 이것은 정밀자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저의 해설은 두께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육안으로도 100g짜리, 100매짜리를 묶음 채 100g 모조지에 100매하고 150g의 모조지에 100매를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성님의 의견입니다. 일반 복사용지는 75g 모조지 혹은 80g 모조지입니다. 100g은 아주 두껍습니다. 특히 150g의 경우는 무게를 확인하지 않고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두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 인쇄라든지 종이의 그런 특성을 잘 아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더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그레고리 고우님입니다. 이번 양산을 재검표에서도 역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파일은 제출하지 않았고 복사본, 위변조본이 제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인천 연수원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지만 다시 한 번 더 변호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천 연수원의 그런 재검표로 인한 그런 선거 무효 소송과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모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한성전 씨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변론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투표지 이미지 파일 4월 5일 15일에 생성됐던 것이 원본이 제출되었습니까? 그것을 대법관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우리가 가지더라도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호사들이나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다시 그레고리 고우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또한 정규투표용지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79조 1항입니다. 무게가 다른 투표지를 사용한 것도 그 자체가 바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확실한 것은 줄곧 말해온 것처럼 프린트로 되어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물이라면 그것은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100%의 무효표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약 30분이면 인쇄 여부가 판정이 가능합니다. 왜 이것을 조재현 대법관이 거부하는지 대법관에게 질의하고 또 질의해서 투표지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고 유효 투표지만 개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8월 30일 날 영등포울에 임하는 그런 참관인과 변호사들에게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특별한 고가의 장비 없이도 30분 정도만 투입이 되면 인쇄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쇄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로 검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왜 이것을 거부하는지 대법원에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당신은 조재현 대법관은 왜 무게 재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주눅 들지 말고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또 질의해서 투표지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고 유효 투표지만 개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레고리 고우님은 헌법상 권리인 찰령, 근거리 찰령을 비롯해서 원거리 찰령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무제한 허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빼앗은 분점은 바로 양산을 해서 어떤 종류의 이 같은 항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촬영에 대한 부분은 그 촬영에 대한 부분은 맨 앞부분에 이제 재검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함을 열기 전에 그때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고 그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밀어붙여서 관철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분 정도를 투입해서 무게를 재자. 두 번째입니다. 헌법상 권리인 촬영 권한을 허용해라.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냥 촬영을 금지하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따지냐 이야기죠. 그 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땅구산 띵구산 토벌대님은 이렇게 합니다. 인쇄 관고일을 한 사람은 재단 상태만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절단한 상태만 재단기 절단기를 사용한 상태만 봐도 안다는 것이죠. 전번에 40년 경력에 인천 연수원에 참여했던 인쇄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처음에 이런 룻배 확대경을 사용해가지고 인쇄 망점을 확인하고 나서 아 이게 인쇄되었구나 거의 전부가 인쇄되었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관찰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절단 상태를 찾았다는 것. 절단 상태 어디냐 절단 상태를 보면서 도저히 인쇄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절단 상태를 본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프린터 사전투표 용지 같은 프린터는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하가 절단이 됩니다. 절대 좌우에서 절단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원을 비롯해서 양산을의 대부분 투표지가 좌우 절단에서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100% 그냥 인쇄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하철님은 이렇게 중장합니다. 인쇄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종이의 질뿐만 아니라 잉크도 인쇄소마다 종류가 같지 않습니다. 만일 중국에서 인쇄되었다면 종이의 무게뿐만 아니라 질도 다릅니다. 사용된 잉크도 다릅니다.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화학적 성분으로 정밀 분석해 본다면 종이의 질과 잉크의 질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투표용지에 대한 변별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2년 가까이 걸리고 이렇게 대법관들이 뻔한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나라다, 나라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재현 대법관은 무게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양산을의 부정투표제를 은폐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의 직권으로 증거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은 계속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30분만 투자해가지고 투표지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뭐가 어렵냐.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바로 조재현 대법관 당신이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공범자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조재현 대법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투표지 100장의 무게를 재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투표지 무게를 재검표 시작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30분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그것은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 증거 은닉죄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그런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 고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될 그런 헌법적 책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30분을 들여서 진위를 투표지의 진위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에 들어가자는 부분을 그가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그는 바로 공모자고 협력자고 바로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을 위한 바로 부역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기본 지식을 가지고 30분을 허용하라, 30분을 허용하라, 30분을 허용하라, 투표지의 무게를 재라, 투표지의 무게를 재라, 투표지의 무게를 재라, 투표지의 두께를 재라, 투표지의 두께를 재라, 투표지의 두께를 재라는 겁니다.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 30분만 10분만 투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검표가 필요 없습니다. 정규투표지 구격투표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게 되면 바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냥 사건을 은폐하려고 대법관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띠냐 이야기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대법관이 그렇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그렇게 그냥 혈안이 되냐 이야기죠. 노후를 걱정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 알기 시작한 겁니다. 무게를 재면 바로 다 알려진다. 무게 재는데 5분, 10분, 예, 100매, 한 매짜리를 그냥 전자 거울에 그냥 다 딱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1분이 걸리겠습니까? 그게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리겠습니다. 5분만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인쇄 전문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시에 다 알 수 있다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